전라 챔프 복싱 채권 소속 신장 169 체중 60.45kg 사전 1승 3무 태현채. 자, 누구보다 승리가 절실한 백현재 선수가 네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마스는 트라커너 팀 케어 채권 소속 신장 172 체중 60.5kg 이전 2승 1패요 윤화투. 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KO 소속의 윤호준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의 주심은 스타일이고요. 네네. 윤호준 선수는 아웃복싱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또 오소독소 대 사우스포. 그런데요. 예, 백현지 선수는 오소독소. 예, 그리고 윤호준 선수는 사우스포. 항상 그 디스턴 카운터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렇죠. 앞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패턴을 만들어가는 선수가 예, 주도권을 잡겠죠. 자, 블루 코너의 윤호준 선수고요. 매트 코너의 백현재 선수입니다. 지금 다가서면서 압박을 건네주려 하고 있는 윤호준 선수인데요. 자, 근접거리에서 한번 붙어봤던 백현재와 윤호준입니다. 아, 확실히 백현재 선수가 나이가 어려서 지금 예쁜 게 좀 보이고요. 그렇네요. 네, 지금 윤호 선수는 지금 좀 냉정한 모습, 좀 착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훅을 좀 짧게 해야 돼. 스톱! 자, 레피가 곧바로 스탑을 선언했습니다. 아, 정말 치열하게 지금 수싸움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지금 아직 라운드 초반이고 링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뭐 패턴을 익히기 쉽지 않은 거예요 서로. 예. 네, 참코너 한 명 알려주세요. 자, 워터 넣고 빠져보고 있는 백현재입니다. 자, 밀고 가는 백현재 근접거리에서 합타임이야 떨치냅니다. 잽부터 기자 배웠어. 자, 아래 위에 이 첫 번째 라운드다 보니까 이 선수는 네. 침착하게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 선수가 거리 싸움을 아직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유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빠른 시간 안에 거리를 좀 느끼면서 체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그렇죠. 그 선수라면은 상대방의 거리 감각 이런 거를 빨리 캐치해야 그 거리를 유지하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상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래쪽을 한번 노려봤던 윤호준인데요. 안면 한방 허용합니다. 네, 지금 양 선수가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깨에 예. 맞았을 때 데미지 번쩍번쩍하는 펀치를 낄 수가 있어요. 21살의 백현재, 28살의 윤호준입니다. 자, 10초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1라운드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거리 깨고 들어가보는 윤호준.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백현진 선수가 들어오는 거를 카운터를 쳐서 밸런스를 무너뜨렸는데 예. 네, 데미지는 입지 못했지만 좋은 반격이에요. 자, 두 번째 라운드는 확실하게 직전 라운드보다 뜨겁습니다. 예, 지금 양 선수가 약간 중심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카운터 펀치 맞으면은 바로 다운 또 캐오리 이어질 수 있는 펀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심이 높기 때문에. 예. 확실히 움직임이 더 많아진 두 선수입니다. 거리 깨고 들어가봤던 백현재입니다. 지금 1라운드 이후에 백현재 선수가 오히려 더 지금 자신감을 좀 가진 느낌. 어깨에 좀 힘 빠지고 몸이 활발해졌어요. 더 그렇네요. 1라운드보다. 예. 예. 스텝이라든지 손을 더 지금 많이 뻗어주고 있는 백현재 선수거든요. 네, 윤호준 선수도 지금 너무 이렇게 강펀치를 날리려고 카운터만 치려고 벼르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앞손을 크게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계속 엉키거든요. 아, 빠르게 한번 안면 쪽을 훑어봤던 백현재 선수입니다. 머리 깨면서 근접 거리에서 후까지. 네, 지금 붙어서 후 공격은 정말 좋습니다. 붙었을 예. 때 손을 안 내면은 그만큼 크런치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전이 됐을 때는 손을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사우스포 스탠스 윤호준, 오스독스 스탠스의 백현재. 아, 한번 빠르게 찌르고 들어가봤던 백현재 선수인데요. 지금 윤호준 선수 같은 경우는 사우스포의 자기 장점, 이점을 지금 못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호준 선수라면 지금 사우스포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경기를 풀어 나가는 게 좀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상대 움직임에 따라서 카운터라든지 페이크라든지 그런 식으로 결정 펀치를 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일자 단조롭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백현 선수가 그 주먹을 앞손을 파악을 하니까 맞지 않고 계속 엉키는 모습 보이죠. 아, 지금도 레프트 훅 좋았습니다. 1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커버해야 돼. 근접은 커버해야 돼. 중심 낮추고 커버해야 돼.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도 종료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반 라운드, 4라운드까지도 엄청 중요한 라운드가 될 것 같아요. 3라운드 출발합니다. 또 왜냐면 백현재 선수가 이 전적이 4전 1승 3무거든요. 예, 무승부가 더 많습니다. 아, 그만큼 끈질기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승부가 많은 선수들이 그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승수를 하나 더 쌓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거리를 깨고 들어갈 준비를 하는 백현재와 윤호준 선수입니다. 다소 짧게 짧게 뻗어주면서 일단 거리 체크 해가고 있는 백현재 선수고요. 자, 마이크 한 방 지금 있습니다. 두 방까지 데미지 들어갑니다. 지금 양 선수 지금 펀치가 교차하면서 예. 지금 서로 턱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수가 또 큰 데미지 입을지 항상 숙이고 손을 내는 습관을 드시면 좋아요. 턱은 제대로 맞으면 그대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한번 데미지 입으면은 실신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항상 안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 확실히 백현재 선수가 더 좀 부지런하게 많이 스텝을 밟아주고 있습니다. 네, 백현재 선수가 신장이 좀 작다 보니까 손을 낼 때 양 선수 마찬가지 지금 턱이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항상 턱을 숙이는 게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박자 빠르게. 그래서 항상 처음에 또 복싱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네네. 가드 올리고 그렇죠. 턱 바짝 당겨라. 그게 뭐냐면요, 좋은 습관. 안정되고 항상 좋은 습관을 몸이 기억을 해야 그렇죠.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예. 네, 그래서 훈련을 통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이제 뭐 저희 같은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들은 가드 뭐 알아서 이제 시간 지나면 내려가기 때문에. 자, 압박 걸어주고 있는 백현재입니다. 지금 양 선수가 크린 히트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미지 입지 않는데 체력 소모는 되고 그리고 너무 앞손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계속 크런치가 되고 엉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참 후배들이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클린 히트를 만들어내고 나한테 유리한 경기를 좀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말 그대로 싸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또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예. 예. 자, 4라운드 출발했습니다. 그 세컨드의 지시를 또 수행하는 능력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인 거죠. 그렇죠. 4라운드 선수들 또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경황이 없어서 아예 무슨 말했는지 기억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처음에 시합
끝나고 자기가 끝난지도 모르는 선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4라운드 때는 그렇군요. 시합 마치고 막 끝났나? 정신이 몇 나온지도 모르고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네, 나중에 이제 경험이 쌓이면 이제 나 응원하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 이거 그런 것까지 여유가 생기긴 하는데 집중력인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렇네요. 예, 예.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 경기에 내가 녹아드느냐. 아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훌륭한 선수들 챔피언들을 보면은 항상 그 찬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 찬스를 잘 잡고 찬스는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찬스를 잡냐 못 잡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걸 저도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찬스를 잡는 사람이 챔피언의 자격이 있지 않나. 뭔가 이 복싱이기도 하지만 인생 명언 같기도 하네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싱하면서 인생을 아는 거니까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양 선수가 게임 아직 경험이 없어서 프로 나가는데 조금 예. 어색함이 있습니다 지금. 자, 4라운드 이제 1분 15초 안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왼손 스트레이트 적중시키는 윤호준입니다. 아 다시 반격을 했고요. 예. 윤호준 선수가 때리니까 바로 또 백현 선수가 또 손을 내네요. 아 진짜 이 흐름대로 6라운드까지 가게 된다면 누구의 손이 올라갈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백현진 선수가 무승부가 많은 이유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예예. 예. 확실하게 지지도 않고요. 확실하게 자기 포인트 이기려고 이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격을 마쳤으면은 밀어붙여서 그 확실한 라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피니시가 마무리까지가 좋지 마무리까지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많이 맞거나 포기하지는 또 선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심판들이 채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무승부 시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상황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이제 4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펀치를 쏟아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4라운드 종료. 케어시킬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한데 예. 그런 연타가 마무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5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이제 5라운드와 6라운드 때 이 양 선수가 좀 어떤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지도 좀 기대가 되는 이번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아직 체력적으로는 두 선수 문제가 없는데 힘을 쓰진 않네요. 자 피해내면서 원투 성공시켰던 백현재입니다. 자 코너 쪽으로는 몰아내고 있는 백현지 선수인데요.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윤호준입니다. 자 다시 근접거리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오른손 훅. 자 한명 적중시키는 윤호준. 와 오히려 지금 윤호준 선수가 거리 싸움에서는 사우스포 자기 이점을 잘 살리고 있어요. 코너 쪽 거리야. 조심한 돼. 자 제게 되자마자 한번 뒷손 뻗어봤던 백현재입니다. 세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들어온 타이밍에 왼손 스트레이트 날카로운 윤호준 선수였고요. 네네. 바디 쪽 한번 노려봅니다. 이후에 레벨 체인지로 안면까지 노려보고 있는 백현재. 자 조금씩 안면이 열리기 시작하는 백현재와 윤호준입니다. 양 선수가 펀치를 낼 때 네. 임팩트 파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한 번씩 손을 내면서 크런치 상황이 나오고 데미지 부분은 또 몰아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자 리듬 타면서 한번 두들겨주고 있는 백현재. 일단 이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좀 깨끗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 윤호준 선수입니다. 선수자는 선수자 많이 손을 내는 선수는 백현재 선수지만 반대로 또
큰 힌트는 또 유린 선수가 또 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그 심판분들 채점하는 것도 반증세입니다 지금. 예. 네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이제 어필이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예예. 피해 내면서 왼손 바디샷 집어 넣어봤던 윤호준입니다. 아 바디 타이밍 정말 좋았는데 그렇네요. 약간. 예. 그 파워라든지 아니면 그 각도가 좋지 않았을지 네. 그 타이밍은 너무 좋았네요. 그러니까 힘이 뭔가 네, 게임을 이기는데 네. 네. 마지막 6라운드 시작됩니다. 돌려야 돼, 돌려야 돼. 이쪽으로 해. 아, 이제 서로의 이제 펀치가 안 닿는 거리에서 네. 예. 또 우선 양 선수가 또 오소톱스 대 사우스포기 때문에 네. 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색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또 이 백현대 선수가 더 어색해하지 않을까. 우리 사우스포 윤호준을 상대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 뭐 사우스포가 그만큼 더 적기 때문에 그렇죠. 대전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반대 상황이죠. 펀치 여러 방을 던지고 들어가는 백현재입니다. 성큼성큼 풀어 나오고 있는 윤호준입니다. 밀어내면서 안면 이후에 바디샷 왼손으로 던져봤던 윤호준입니다. 남은 시간 1분 40초 안쪽 강력한 바디샷 교차합니다. 아 이번에 펀치로시 한번 던지고 들어가는 백현대 선수인데 네네. 이렇다 할 지금 데미지까지는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펀치력에도 좀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또 연타 공격이 데미지를 빚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큰 시상이 나고 연결되진 않아요. 예. 아 지금도 카운터 좋았습니다. 서로 한. 자 근접거리에서 앞손 적중시키는 윤호준입니다. 아 양 선수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마음처럼 이렇게 펀치 파워가 실리진 않아요. 체력적으로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이 될 거고요. 자 50초 안쪽으로 흘러가는 마지막 6라운드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걸 쏟아내고 있는 두 선수 백현재와 윤호준입니다. 아 양 선수 정신력 화이팅만큼은 높이 사고 싶네요. 예. 자 턱 쪽에 한 방 들어가는 백현재인데요.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5초 복부 쪽. 아 지금 같은 경우도 같이 주먹을 교환하는 상황에서 보디 약간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지금 이런 선수. 예. 코너 쪽 오히려 돌려 세우고 있는 윤호준입니다. 자 레프리가 잠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곧바로 진행됩니다. 자 쏟아냅니다.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네, 예상병원의 정병호 원장님 이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심 우상이 58-56 홍코노 백현재 승. 부심 최영은 58-56 홍코노 윤호준 승. 부심 안현희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예, 예. 57-57 무슨 승부 나왔네요. 예. 자 결국에는 이 뜨거운 승부를 보여줬던 두 선수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무승부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양 선수 누가 승리를 가져갔다 누가 졌다 이렇게 말하기 있을 정도로 예, 승부샵이 어떻게 보면 뭐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백현재 선수는 이렇게 되면 1승 4무가 됐고요. 예, 예. 윤호준 선수는 2승 1무 기록을 하게 되는 이번 경기입니다. 네, 이 트로피